이 품종도 선택을 잘 해야 돼요. 곶감이. 곶감이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우리 함양에서는 지리적 표시제 이걸 가지고 내놨는데 그게 이제 마천 세고종시 백전 이런 데서 그 아영이라든지 병곡 서아에 저 세고종시가 남아 있어요. 세고종시가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함양고종시로 해가지고 지리적 표시제를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?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행정에서 조금 등한시하는 게 지리적 표시제를 해서 우리 함양곶감을 했으면 그것을 성공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그것만 지리적 표시만 하고 우리 함양군에서 아주 그냥 뭐 그냥 놔두더라고요. 놔두는데 그러면 경쟁력에서 그 맛이 좋잖아요. 함양곶감 우리 함양곶감 그저 함양곶감이 저 맛이 좋은데 그냥 그걸 활성화시키지는 않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농사를 그래서 감농사를 지는 과정에서 이 전국이라 할까 감 지역을 제가 다 다니서 지봤어요. 저쪽에 진주 밑에 고성 쪽에 가면은 저 우리 여기서는 단성감이라 하는데 단성시인데 그 쪽에서는 월아시라 해요. 월아시. 그것을 7년 농사를 지었어요. 고성 상리면에 한 일대에 가가지고 거기는 그 감이 많거든요.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요새 회원들한테 판매도 하고 나도 짓고 그 남부 지방에 가서 감을 그저 농사를 지어 꼬면은 그 감이 색이 잘 나고 좋아요. 우리 요쪽에부터. 그래서 북부 지방으로는 감이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북부 지방 이렇게 해봐야 감 되는 데가 영동하고 뭐 상주잖아요. 그래서 곶감이 예,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고종시 품종이 그 제일 좋더라고요. 제일 좋고. 그 서하의 경매장이 올해 18회차인가 했다 하더라고. 18회차 하고. 이제 산림조합에서는 이제 2회차인가 아마 저 작년하고 올해하고 2회차인가 했는데 곶감이 거기서 판매를 쭉 해보면 그래도 고종시가 일반적으로 제일 고가가 나오고 소득이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. 고종시 종류가 제일 낫고. 그래서 이제 그 고종시도 좋고 거 가서 내가 이제 농사도 지었고 대봉감도 그 지수 쪽에 가서도 하고 산청에 갈전 쪽에 가서도 짓고 그러고 이제 고종시 농사 짓기 위해서 덕산에 가서도 2년 지었고 또 저쪽에 행천면이가 하동 그 가서도 짓고 저쪽에 감을 또저 그게 저 아래 그게 어디고 강양에 강양에 그 가서도 제가 그 1년 농사를 지어서 따봤고 이제 다 해봤거든요. 그리고 영동에 가면 영동에 가서 또저 영동 그쪽에서는 주로 저 상주 쪽하고는 먹시락 하는 품종인데 둥시락하고 두 가지 이름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 감을 농사짓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에 사람들이 저를 김천 쪽에 가가지고 먹시하고 대시 품종하고 그래서 거 가서 지금도 일부 그 감을 거 가서 생산해 오는 분들이 있는데 대시 품종이 올해도 좋은 시세가 나갔지요. 그런데 나갔는데 거 가서도 농사를 다 지어봤어요. 1, 2년씩. 전국 돌아다니셨네요. 살아보신 거네요. 임차를 나무를 임차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한 20년 동안에 그런 저 경험을 얻고 우리 함양고종시도 백전에 가서 백전 안골 마을에 가서 2년을 또 지어봤어요. 그래서 감 성질 품종 이거는 누구보다도 내가 조금은 안다고 조금 뭐 자신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경험은 다 했어요. 경험은 했는데 그래서 맛은 세고종시 우리 저 함양 고종시 이게 맛은 좋더라고요. 소매하기가 좋고 돈으로 봐서는 저 아래에 있는 고종시가 좋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곶감을 만들려고 하면은 전정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작업하기 제일 편하게 해야 되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그 햇빛이 잘 들어야 색이 잘 나거든요. 그래서 그 뱅이 적게 들고 햇빛 잘 들게 하고 농약을 칠때 골고루 약이 안 막히고 속에까지 농약이 잘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저 하고 짓는 과정이 그래도 퇴비 비배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 퇴비를 갖다가 주로 퇴비 위주로 나무 골고루 쫙 패게 나무꽃 안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우필호를 하는데 이삭비료 하는 NK비료가 나오거든.
그게 이제 5월 초에서 5월 말 사이에 그것을 이리 비가 오는다 하면은 너무 많이 오면은 하지 말고 비가 한 30에서 30mm 전후 올 때 나무에다가 적당량을 갖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그 열매비료하고 질소하고 NK는 질소하고 가리비료 열매비료가 있잖아요. 그래도 입에 세력이 떨어져 맞는 게 그게 적당을 해야 되고 7월이나 8월경에 가가지고 그 가리수 유황 사과에도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. 항산가리라고 그게 있는데 그걸 쓰면 색이 잘 나와요. 그래서 약은 몇 분 정도 쳐야 되냐 하면은 총 7회는 쳐야 되더라고요. 제 경험 어디 가도 7회를 쳐야 되는데 새순 시기부터 시작해서 새순 시기에서 쳐야 되는데 가장 그 날짜별로 약을 적게 적고 효과적으로 치려면은 그 제 경험으로 봐서 그 새순 시기에 한 번 쳐면 좋은데 그러면은 또 돈이 또 들잖아요. 돈도 아껴야 되고 말하자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락하면은 감을 피는 꽃, 감꽃, 감독이라 감꽃이라 하잖아요. 옛날에는 감독이라고 이리 부르지 이제. 감꽃 피기 일주일 전에 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.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감꽃 치고 나서 치고 그러고 나서 10일 간격으로 요리 쳐고 그래서 이제 여름에 잠깐은 한 15일 간격으로 쳐다가 8월 말이나 그때 이제 9월 초 그 사이에 그 감 지역에 따라 조금 다소 날짜 차이가 나요. 그렇게 해가지고 감은 7회 정도 약을 치는 게 가장 그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약 치는 과정에서도 보면 잎을 지켜야 되잖아요. 다른 사과나 밤이나 저런 것들은 저 약을 잘못 쳐도 이리 붙어 있어요. 잎이 떨어지는데 감은 잎이 조금 떨어져서 이게 병이 언제 약을 안 쳐도 견디는 시기가 언제까지 견디냐 하면은 기온이 8월 말에서 9월 초에 기온이 극하강할 때 아니겠습니까? 기온이 내려갈 때 그때 그 나무의 잎이 병이 잠복해 있다가 잎이 단풍이 들면서 떨어질 때 열매까지 다 떨어져요. 저게 그래서 저거는 감은 안 가지고 있어요. 열매를 안 달고 있어요. 그냥 열매채로 다 떨어버려요. 잎까지. 그러면은 그냥 나무만 남아 있거든. 그러면 그 농사는 실패잖아요.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7회 정도만 쳐면은 골고루 좀 흠뻑 쳐면 안전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감 따는 것도 감 꼭지 부분이 단풍이 들었을 때 따야 돼요. 그리고 이제 가리 따기를 해야 돼요. 생난 거. 그래가지고 풀인 감은 청감이면 안 따야 되지. 그것까지 따놓으면은 갈색이 나와요. 꽃감. 좋은 꽃감이 안 돼요. 그래서 생난 감을 따고 놔두면 오히려 그게 마지막에 한 5일 일주일 나누고 그 엄청 크면서 색이 잘 나요. 영양이 이제 그쪽으로 하니까 다른 저 생란감을 많이 따내니까 영양이 잎이 갈 때는 그것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짧은 시간에 많이 크고 색이 좋아져요. 그래서 썰이 직전에 그 얼기 직전에 그걸 이제까지 놔뒀다가 마지막에 그거를 한 차례 더 따야 돼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감을 따오면은 사람들이 색 좋다고 바로 깎는데 바로 깎으면 좋은 꽃감이 안 나와요. 색이 선홍색 밝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맛이 있는데 바로 깎으면 갈색이 많이 나와요.